도망차. 나 안 통통한데? 언니 되게 멍청하게 생겼다. 맞아. 약간 멍. 그치만 똑똑하다고. 좋아한다 좋아한다. 약간 낯선 양이의 냄새가 나는 건가? 오늘 처음 입은. 와. 풀어도 되니? 어 그럼. 예, 나가요. 여러분. 원래 1층에서 분사 이상한 냄새가 들리지 않나요? 떡은 훌라후프 냄새 났는데, 원래. 너 지금도 봐. 영광입니다, 문희님. 늘 건강해 주시고 보자. 그래. 계획 세워줘. 야 미세먼지 심하다니까 조심히 가렴. 이거 쓰렴. 그거는 미세먼지가 차단이 안 된대. 3중 필터를 했단 말이야. 아 들어가잖아 이렇게. 야 거기도 하고. 틈은 있어. 아니? 아, 아니? 아니 있어. 아 조심히 가. 나온 거 아니에요? 어 그래요? 아 아니라는데 계속 이 금액이 나갈 거래요. 아 그러면 어 안 돼. 그거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여기서 회사면이 가려져. 이거 치우면은 뭐 성능이 좋다. 임대료.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고 스파이더맨을 보러 가요. 아, 몸이 좀 안 좋아서 기운이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피곤하다. 힘들어. 카라멜 마끼아또 레귤러로 하나. 따뜻한 걸로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재미지게 보고 나왔습니다. 내 기억엔 내 중학교 때 나왔다. 그때도 난 별로 관심이 없어서. 근데 보다 보니 재밌대. 그래서 오, 재밌네 하면서 봤지. 자세가 이게 무슨 자세지?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세웅이 생일이에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케이크 주문해놨던 거 픽업을 해왔거든요. 세웅이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. 저는 엄청나게 무심한 척 빌드업을 해놨어요. 오늘로 넘어오는 자정에도
축하한다 소리도 안 하고 어 생일이네 어 축하해 근데 어쩔 TV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. 아 그래요 생일 나이 먹을수록 별거 없지 괜히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. 아, 좀 마음이 아프긴 했어. 솔직히 좀 상처받았을 거거든요. 걔 성격이면 나름의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입니다. 선물은 웅이가 갖고 싶은 지갑이 있는데 제가 월급을 타면 사주기로 했어요. 축하해주러 가겠습니다. 바퀴 뭐 왔다. 그 치약. 치약 말고 뭐 하나 있던데. 뭐 운이야 이거? 이게 코아 옆에? 그래. 찐운이. 찐운이는 왜 그러고 있니? 와. 귀여워? 응. You can see the sparkle in my eye. With the love all around, it feels so right. And I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share you. There's no way that I could ever repay. 어쨌든 눈이 오는 걸로 좋다. 겨울이 겨울다웠었어. So good that it's hard to believe. Almost like this got me feeling right. I can feel the sun even in the night. Cause I am surrounded by all the people I